안녕하세요. 연애박사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갈망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멀어진 마음, 소통되지 않는 감정, 사라진 행복감까지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떠나야만 하는 길로 이끌기도 하죠. 여기에는 단순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떠나려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남겨지는 사람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데도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진정한 행복과 관계의 건강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관계의 결실이 없을 때 미래가 불투명한 사랑. 연애는 단순히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인들이 미래를 꿈꾸며 함께할 삶을 상상하며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대한 결실이 보이지 않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결국 떠나야만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꿈꾸고 함께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삶을 꿈꾸는 여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오랜 시간 남자친구와 함께했지만 그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여성은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있지만 함께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녀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무너진 자존감과 상처받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비난, 무시,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적 상처는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떠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존중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관계는 힘들어지고 오히려 자존감과 행복감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끊임없이 비난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항상 그의 단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은 처음에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결국 그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3. 감정 교류가 되지 않을 때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거리감. 사랑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감정이 교류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없는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남자친구는 늘 무관심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외면하거나 귀찮아합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감정이 통하지 않는 사랑은 점점 무의미해지며 결국 그녀는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4.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방적인 사랑의 한계.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치고 힘들어지며 상대에게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랑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있지만 그녀는 그에게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점점 짐이 되고 혼자만의 희생과 노력에 지쳐갑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결국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5.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무관심이 주는 상처. 연애는 서로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고
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노력과 희생이 지속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남자친구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고 느끼고 그에게 더 이상 자신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6. 스킨십이 없을 때 애정 표현의 부재가 가져오는 거리감. 스킨십은 사랑의 표현 중 하나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스킨십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면 마음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스킨십이 없는 관계는 애정의 부재로 느껴지며 결국에는 마음이 멀어져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커플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의 사랑을 느끼고 싶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녀는 점점 그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의 마음이 식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차가움에 지친 그녀는 그 관계를 끝내고 떠나기로 합니다. 7.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발전 없는 관계는 힘들다. 연애는 서로의 발전과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 많아지고 서로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지 못할 때 떠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과 여성이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만 그 관계는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없고 여자친구를 위해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수 없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싸우며 지쳐갑니다. 결국 그녀는 발전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8. 자유가 없을 때 집착과 구속은 사랑을 질식시킨다. 연애는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착과 구속이 강한 관계는 상대방에게 숨막히는 느낌을 주게 되며 결국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구속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닌 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에 간섭합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그에게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맞춰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숨막히는 감정을 느끼고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그 집착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9. 웃음보다 눈물이 많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랑의 끝. 연애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나누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즐거움보다 고통과 눈물이 많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변해갑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그 사랑을 끝내고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커플이 만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다투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관계에서 행복보다 고통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0.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연애와 결혼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지만 그의 불안정한 경제 상태와 부채는 그들의 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고 지지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결국 사랑만으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그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론,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관계의 지속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용기는 때로는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노력, 존중, 그리고 행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우니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